안녕하십니까. 비뇨기약 TV 이용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에서의 욕심내어 먹은 비아그라의 함정, 뭐 이런 영상도 있었고, 또 아내 몰래, 또 애인 몰래 복용한 시알리스 매일요법을 시작한 그 환자들의 고민, 나중에 이걸 어떻게 끊을 것인가, 이게 이제 대책이 없어지는 환자들의 상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시알리스 5mm 매일요법이나 자이다나 75 매일요법을 한달 단위로 처방할 수 있는 처방 패키지로 이제 처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약을 필요할 때마다 복용하시겠다고 해서 몇 개월에 한 번, 어떤 분들은 뭐 1년에 한번 이렇게 오셔서 약을 받아가시는 젊은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하신 분 중에서 시알리스 매일요법 또는 이제 자이대나 매일요법을 필요할 때 먹었던 환자들이 용량을 어떻게 조절을 하고 계속 복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먹는 것도 얼마나 효과를 볼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욕심 내용을 보면 한 번만 더 이런 분들이 많죠. 옛날에 그 베이비 원모 타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얼리라는 그 그룹이 2008년도에 원모 타임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고, 오리지널로는 99년도에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그 베이비 원모 타임이라는 그 데뷔 앨범이 있었던 거죠. 이제 뭐 주얼리의 그원모 타임도 사실은 그게 이태리 그 댄스 곡을 리메이크했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나는 그 뽕짝 리듬에 우리 귀에 이제 익숙한 베이비 원모 타임이라고 하는 가사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원모 타임 한 번만 더라고 하는 이 욕심을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에서 인용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술을 먹고 나서 한 번만 더, 또 상대방이 요구하는 이제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의 욕심과 또 여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렇게 저용량 매일요법의 약제들을 필요할 때마다 먹는다 그러면,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 약은 안 먹었어도 되는 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뭐 40세 미만인 분들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 저는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그 필요할 때마다 드셨던 약을 복용하지 않고 관계를 하실 수 있었던 건 아니었는가? 그것이 본인의 욕심이었는가? 아니면 상대방의 욕심이었는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오늘 처방을 다시 받을지 결정하세요. 그러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40대 초중반에 기혼 남성이 오셔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복용을 하고, 또약 복용하는 걸또 부인과도 공유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억지로 말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의존성도 덜할 수 있는 약제고 용량도 안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혼자들이 약 처방을 원할 때 충분히 처방을 드리고 약다 드시면 오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먹는 시알리스 5mm, 뭐 자이데나 75mm 이런 것들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혼 남성이 너무 자기 욕심이나 또 상대방의 욕심을 부리는 그 베이비 원모 타임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에서 우리 귓가를 속삭이는, 한 번만 더라고 하는 그런 서로 간의 욕심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조금 지나고 나면 이 약을 복용하고 두 번, 세번 이렇게 관계를 하는 것이 자기의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미혼 남성인 경우에는 저용량이라 하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먹는 것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 약제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오남용을 하시지 않도록, 처방하시는 선생님과 반드시 상담 후에 처방을 받으셔서 복용에 신중을 기하셨으면 합니다. Baby One More Time은 노래 가사로만 들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비뇨의학 TV 이용이었습니다.